사실 처음에는 약간 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다가 나중에는 또 욕심이 나기도 하고 아예 뭐 선샤인이라면 이렇게 만든 할 수 있다. 잘하세요.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. 어 다른 것보다 참 기대가 되는 게 또 이제 3월 14일 다른 신곡 가지고 이렇게 나올 텐데 아 그 곡 또 기대 신이 몇 글자예요? 아 초성 두 글자요. 두 글자 노래가 다 좋아요. 아니면 장르라도 아니 초성만 하고 살짝 스포 좀 해주세요.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. 그냥 안무 내셔스폰드 이거 듣고 안 나면 조금 이게 감사합니다. 정말 그 우리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좀 했는데 정말 저한테는 너무 귀한 곡이거든요. 그래서 한번 나중에 들으시면 아 이거는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14일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. 그리고 또 16일날 뭐 들려드리 당연하지. 그리고 또 오늘 그 노래도 명예 전당 가요. 아~ 네, 감사합니다. 어, 저는 걱정인 게 이게 부르기가 되게 은근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이게 좀 막 감정이. 네, 약간 듣는 사람도 뭐 부르는 사람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그래도 이 정도만 먼저 말씀 아무한테도 얘기하는 거. 카페 내에서는 마음 편하게 그냥 나누셔도 되고 다 무조건 무조건 공감을 못하는 아니 못 공감 안 하면 이상해요? 안 할 수가 없어요. 예. 그럼 극티도 공감해야 돼요? 아 극티도 무조건 공감합니다. 그리고 제목부터 어? 이렇게 돼요. 감사합니다. 목표가 나올 텐데 몇 자 짧아야 돼요. 충고하기 힘들어. 제가 그냥 충고하기 힘들어. 열 글자 이내요. 나중에 보시면 또 이제 이게 잘 줄이기도 좋을 거예요. 요새 많이 줄여서도 부르잖아요. 이게 그것만 보자마자 이제 생각이 많아지시고 그 제목만 이게 무슨 말이지? 기다릴게요. 많이 네. 목소리 아끼세요. 좋겠습니다. 그리고 목소리 아끼세요. 다시 한번 그 저 오늘 그 2회차 오픈 뭐 함께 사실 참여를 했거든요. 근데 진짜 몇 번, 몇 여기 안에서 했는데 몇 번 됐어요? 280번? 근데 이렇게 너무 웃으셨는데 몰랐는데 왜 갑자기 없어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. 저희가 한 곳으로 또 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이게 나뉘어져 있으면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좀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추후에 있을 또 좋은 일들로 연결이 되면 또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잘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축하드립니다. 재밌는 얘기는 또 축하해요. 팬미팅에서 잘 준비를 네네 건강하셔야 돼요. 건강 챙겨요.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네. 저도 몰랐어요. 나오게 된다면 또 미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너무 수고하셨어요. 안녕하세요. 나오세요.
들어가세요.